키키키 저승사자 같아요. 강림하는 지옥불전사. 세금이 또 날아간다. 조형물은 혈세 낭비. 누구 돈줄 대주려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조형물. 지역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미학적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현재 지자체 공공조형물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미술계는 이 공공조형물 입찰 방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창의력 있는 작가들이 뛰어들기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공공조형물 입찰에는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종합디자인 전문업체로 신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와 전문 건설업 면허, 조경시설물 설치 면허까지 필요합니다.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면허가 필요한데 이 면허를 따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면허를 딴 데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가요. 예술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면허가 아니라는 것쯤은 뭐 상식적으로 문제는 그런 어떤 위의 상황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소수가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경쟁 입찰에서의 변별이 이제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조형물의 창의력을 평가하기보다 사업 수행 실적, 경영 상태, 신용 평가 등급을 판단하는 정량적 평가 기준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 소수점 단위로 점수 차이가 우선 협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행 실적의 점수는 당락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20점 중에서 한 6점 정도 배점인데 이거는 뭐 신생업체가 경쟁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희화되거나 부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대부분의 조형물들이 조각가가 아닌 입찰업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품은 공공미술은 특히 99%의 미술, 그 시민들을 위한 예술이에요.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되고 있는 그 밀레니엄 파크의 아네시 카포 조형물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흥국생명의 망치질하는 남자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의 의식에 이제 저변에 깔린다면은 훨씬 더 우리 그 조각계의 생태계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사회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